상황이 상황만큼 몸 건강히 조심히 좋은 성적 거두고 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지금 아직 팀이 좀 어수선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가서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하면은 좋은 성적 거둘 것 같아요.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좋은 성적 거두고 조심히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이제 뭐 10년 만인가 처음 이제 다시 나가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처음 나가는 대회고 또 규모가 큰 대회이기도 하고 중요한 대회이기도 한데 저 개인적인 목표보다 팀적으로 좀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색다른 경험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선수로서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가서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팬분들도 TV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다들 힘든 시기에서 이렇게 좀 카타르란 곳을 가서 이제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요. 또 일단은 뭐 경기력도 되게 중요하고 승리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K리그 팀 선수들과 좀 코로나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고 좀 좋은 경기를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뭐 관중이 없으나 있으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먼 나라를 가는 만큼 좀 선수들이 안 다치고 조금 좋은 경기 하고 오는 걸로 조금 많이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뭐 가까이서 보면은 좋겠지만 또 멀리서 보시는 팬들이 응원하는 걸 저희가 뭐 들리지는 않겠지만은 보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결과를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